안녕하세요. 화재대학교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문치욱입니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플러그인에 포함되어 있는 오토 클로즈 태그와 오토 리네임 태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전 준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설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편하게 앞으로는 VS 코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VS 코드란. 두 번째, VS 코드 익스텐션. 세 번째, 오토 클로즈 태그. 네 번째, 오토 리네임 태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VS 코드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일렉트론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 툴중 최초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에디터입니다. 윈도우, 맥OS, 리눅스 모두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체 터미널 기능이나 언어에 따른 신택스 컬러링을 지원한다는 것을 빼면 다른 에디터와 차이는 거의 없는 듯하지만, 이따 이제 소개해드릴 확장 기능,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면 엄청난 무기로 변합니다. 예시로 VS 코드는 IDE가 아니기 때문에 빌더가 안에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VS 코드에서 빌드를 하려면 별도의 컴파일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C++ 코드를 컴파일하고 싶다면 C++ 컴파일런이라는 두 개의 확장을 설치하고 나서 컴파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처럼 그저 에디터에서 확장을 설치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와 같이 IDE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VS 코드 익스텐션입니다. 방금까지 설명한 것이 익스텐션, 즉 확장 플러그인입니다. VS 코드의 기능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확장 플러그인은 컴파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VS 코드의 테마, 이런 식으로 테마를 바꿔주기도 하고 코드를 작성하는데 더욱 편리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VS 코드에 들어와서 확장 플러그인을 설치하려면 처음에는 요런 화면일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익스텐션 클릭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한 뭐 C++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원래는 이제 설치하라고 인스톨이 떠야 되는데 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인스톨이 뜨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설치를 해주면 이제 비로소 CC++ 코드를 컴파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 돌아오게 되면은 일단 이런 VS 코드 익스텐션을 이용하여 VS 코드가 여러 기능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VS 코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오토클로즈 태그입니다. 이 오토클로즈 태그라는 것은 VS 확장 코드, 확장 플러그인 중에 하나인데,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시작과 끝이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웹 개발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드가 길어지게 된다면 끝나는 부분을 어디에 작성해야 되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디에 작성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AutoClose Tag라는 확장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시작을 작성함과 동시에 끝이 자동으로 작성되게 하는 확장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에 치면 여기 제일 위에 나옵니다. 그럼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런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태그를 써요. 이렇게 db라는 태그를 쓰면 이런 식으로 방금은 원래 이
꺽쇠랑 슬래시를 치지 않아도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익스텐션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서브라임 텍스트 3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꺽쇠랑 슬래시를 쳐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비활성화를 시켜놓으면 다시 가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DV만 썼는데도 나머지 반대 뒤쪽에 슬래시 DV가 생기게 됩니다. 바디 이런 것도 쓰게 되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써지는 대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 사이에 뭔가를 길게 적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적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봤던 이 서브라임 텍스트 3 모드를 이용해서 제가 원할 때 작성이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DV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브라임을 쓰지 않게 되면 이 데브와 슬래시 데브 사이에 커서가 있게 되는데 사용하게 되면 커서가 끝으로 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라임 텍스트 3 모드는 이제 중간에 코드를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할때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고 아닐 때는 뭐 비활성화를 시켜주셔도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뒤에 슬래시 HTML이 나오게 되는 또 직접 이렇게 바로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오른쪽처럼 꺽쇠 클로즈 태그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F1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방금 말한 서브라임 텍스트 3 모드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있죠. 마지막으로 auto rename 태그입니다. 앞서 웹개발을 하다가 태그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작과 끝이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에 끝나는 코드를 또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확장 플러그인을 이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을 때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은 같이 짝지어진 코드가 같이 수정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새로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익스텐션 가서 auto rename 태그 검색해주고 auto rename 태그를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앞서 작성한 이런 test.html이라는 코드에 가서 HTML을 뭐1, 2, 3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끝에 있는 HTML, slash HTML도 1, 2, 3이 같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body 23, DV 32 이런 식으로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같이 수정이 같이 되기 때문에 두번 작성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